가정에서 이 방송을 보시며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꼰대 세대, 지금의 60, 70, 80대 세대들의 살아온 길, 우리는 이런 세대였다. 90%는 전기불이 없고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했다. 우리는 이런 세대였다. 90%는 실내 화장실이 없고 엄동설한 한겨울에도 뒷구석 재래식 변수에서 볼일을 봤다. 우리는 이런 세대였다. 상수도가 없어 동네 공동 우물에 양동이로 물기로 항아리에 담아놓고 마셔야 했다. 우리는 이런 세대였다. 95%는 구두도 운동화도 없어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우리는 이런 세대였다. 100%가 이발비가 적게 되는 깎아죽 머리로 다녔다. 우리는 이런 세대였다. 98%는 책가방이 없어 보자기에 책을 싸서 허리에 차고 다녔다. 우리는 이런 세대였다. 100%가 전자계산기나 컴퓨터는 없고 5달짜리 주판을 굴면서 셈을 냈다. 급수를 따야 은행 등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우리는 이런 세대였다. 100%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본고사 입학시험을 치러 상급 학교에 진학을 했다. 우리는 이런 세대였다. 하도 가난하여 진학하지 못하면 식모살이 아니면 구로공단 같은 공장에서 공돌이 공순이 버스 차장을 하면서 땀 흘려 일을 하고 야간에는 교복 입고 야간 학교에 등교했다. 우리는 이런 세대였다. 최빈곤국으로 독일에 가서 석탄 광부와 시체 닦는 일로 돈을 벌어와야 했다. 그나마 고졸 이상 경쟁이 치열했다. 우리는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지 않는가? 젊은이들이 우리를 꼰대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꼰대이다. 우리 중에는 지금도 재활용 폐품을 줍는 부모도 있고 부모는 자식과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일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난하고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와 열심히 캥거루 세대를 키우는 죄밖에 없는 샌드위치 세대들일 뿐이다. 우리가 바로 70, 80세대 우리들이 아닌가? 눈물겨운 지난 날들, 지금은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혹여 어렵게 일궈낸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일이 없을까 하는 걱정이 기후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우리는 일제 36년과 북한 공산당 김일성이가 6.25 남침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를 일으키려고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죽기 살기로 논밭을 일구고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풍랑과 싸우며 노를 젓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월남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달러를 벌어들였고 서독에서 1000m 넘는 깊은 땅굴에 들어가 석탄을 캐고 서독의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고 대소변을 치우고 시체를 닦으면서 염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노무자를 담보로 차관을 얻어와 공장을 지으며 산업전사로서 공돌이 공순이로 살아왔다. 그래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세대를 꼰대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우리는 꼰대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꼰대들이다. 빨갱이들이 어떻게 일구어 나라인데 감히 너희들이 훼손하러 들였느냐? 젊은이들아, 깨어나라. 언제까지 빨갱이들에게 세뇌된 좀비가 되어 개돼지로 살아가려 하느냐? 너희들의 부모 세대, 자랑스러운 꼰대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피땀 흘려 이뤄놓은 이 터전을 너희들이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불러보자. 아들, 딸들아, 꼰대 만세, 부모 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긴장과 두려움, 공포의 도가니에 사로잡혀 있고 경제는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민생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도 망쳐서 이제 세계의
102개국에서 대한민국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하는 이런 판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정말 우리 어린 세대에 사방공사를 하며 그리고 밀가루 몇 부대씩 얻어가고 그러면서 끼니를 채웠던 이 나라 잘 살아보세. 아침 일찍 스피커 방송을 울리면서 새벽종이 울렸다고 일어나 동네 마을을 구석구석 실었던 이런 나라, 이렇게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나라가 외교도 망쳤고 정치도 망쳤고 경제도 망쳐가고 있고 모두가 망쳐가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엊그제밤에는 국회에서 종교집회 자체 결의안 채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전 도민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교회 가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하라고 예배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지사 못지않게 오늘 교회 성직자들은 성도들과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져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 못지않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고 교회를 보살피고 있고 성도들의 보건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 사상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이 악한 괴력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물러서서도 안 될 것이고 휘둘려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모두 자제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본 대로 학교에서 이루는 돌봄 교실은 왜 해야만 합니까? 어린아이 생명은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단 시설에서는 전염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저는 어저께 마트에 가봤더니 마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단으로 모이는 곳에는 전염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극장, 백화점, 나이트클럽 이런 데 공문 한번 보내보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도지사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 교회를 신천지와 똑같이 취급하는 모양입니다. 신천지에 가서 행정집행명령이니 뭐니 하더니만 이제 대권주자 3위에 오르니까 이것조차도 여론몰이를 해서 한국교회를 대적하겠다는 겁니까? 한국교회 예배를 막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론몰이를 해서 교회 행정 대집행을 하고 예배를 못 모이게 하겠다는 게 경기도지사가 어제 보낸 문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언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력했습니까?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했습니까? 우리는 당당히 맞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했다는 것 때문에 안티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티는 어차피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안티들의 극성에 교회가 좌우되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몇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편중했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역으로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해졌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다 예배를 문을 닫고 안 할 때 명성교회는 그래도 올곧게 하는 교회, 뭔가 예배를 사수하려고 하는 교회, 오히려 교회의 존재감은 더 높아졌다고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나는 목사님들과 대화했습니다. 수원의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예배를 한 교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티들이 벌떼처럼 우리 교회를 덤벼서 씹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명성교회 영향력이 있고 존재감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느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감이 있으니까 안티들이 우리 명성교회를 공격하지, 있으나마나한 교회 같으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맥없는 교회 같으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야, 난 난리를 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의 공격과 주장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이
지난 주일도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오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문의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교회를 오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계좌 이체도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올렸더니만 이걸 가지고 무슨 신천지처럼 돈을 걷어내느니 거기 강제성이 있었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한 건데 의무조항도 아니고 강제조항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이것들이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명성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대를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아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열어야 하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신앙을 사수해야 될 것인지 우리 한국교회 일본 순사의 칼날 앞에도 무릎 꿇지 않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의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정신을 적극 지지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을 계승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예배를 파괴하는 세력과 야합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세력에 편승할 수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이렇게 무기력했길래 성도 중 몇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내공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안티들이 죽자 사자 명성교회 씻고 댐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붙들고 계신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인간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사상을 선택할 것이냐 중도지역은 없습니다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간지대는 천지인가요? 어서 온 나라를 떨쳐가기는 신천지 천지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호국신앙이라고 비약해서 표현한다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과 애국이라고 하는 건 톱니바퀴 두 개와 같습니다. 맞물려 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애국하는 거고 애국자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애국과 관련된 언급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애국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매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했는데 이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뉴스 시간에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나도 어제 저녁에 이게 우리 소년대 자기들끼리 가정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두려워하고 마스크조차도 제대로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라고, 그 어린아이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의 진정 어린 그 기도, 하나님이 이런 아이의 기도를 듣지 않을까 싶어 나도 감동을 받았고 오늘 영상 뉴스로 함께 보았습니다. 애국하는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것이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끊임없이 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든 주중의 모임을 다 중지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우리가 기도에 깊이 있는 기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에 대한 열심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서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잿더미에서 이렇게 부흥한 나라를 만들어 줬는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가 태워야 하겠습니다. 무슨 물건이든지 용도에 맞게 써야지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듯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끈질게 기도할 때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의 대상에 반드시 지도자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온 나라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세워진 지도자든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정신 가지고 바른 정치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만약에 지도자의 결단으로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몽골,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5천 킬로를 중국하고 맞대고 있지만 거기는 초기에 국경을 폐쇄해버리는 바람에 단 한 명의 환자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생기지 않았어요. 초기 대응을 잘못된 실제 지금 교회들 보고 예배하지 말라고 가로막는 것만큼만 대응을 했었더라도 이 나라가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정책의 실패예요. 지도의 판단의 부재예요. 이 지도자가 한번 오빠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하고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이 어려움,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적 문제라고 핑계대고 있는데 만약 그러면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2주일씩 격리하고 중국 사람이든 우리 교민이든 다 격리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확진 환자 나오면 치료했더라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초기 대응이 잘못돼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신천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들도 지킴받아야 될 거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에게 책임을 떠미는 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역사를 만들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간섭하실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든 하나님이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개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는 대로 어느 나라든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후진국일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이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게 마련인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존 낙스, 장로교 창시자이며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였습니다. 낙스의 기도가 독재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메리 여왕이 영국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존 낙스는 불철주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리 여왕은 죽을 병이 들어서 결국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백만 명의 군대보다 저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백만 명의 군대보다도 한 사람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게 메리 여왕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말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신앙입니다. 애국하는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나라를 복음하는 건데 나라가 제 아무리 든든한 정치적 기반 위에 세워져 있고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다름질한다 해도 그리스도가 기초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정치 발전이나 경제 발전, 문화 창달보다도 더 중요한 비대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나라의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입니다. 그리고 마감 16장 15절에 너희는 때를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라의 복음화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명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 누구로부터도 이 사역을 위임받은 일이 없습니다. 다만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으므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강력하게 복음전도 사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뭐 안티들이 극성을 부리고 명성께 뭐 곧 잡아먹을 것 같이 득세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친구들이 명성교회 부흥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면 신천지는 이단으로 공격을 받아도 무섭게, 나 이번 통계를 보면서 무서움을, 두려움을 겪을 정도로 무섭게 부흥이 됐어요. 이단들도. 그런데 정상적인 기성교회가 그 안티들이 몇 번 씹는 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위축될 이유가 있어요? 절대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위축돼서도 안 돼요. 이건 비굴하고 비겁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심한 환란과 핍박이 오면 믿음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다 팔아먹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이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효과적인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같은 일도 계획이나 방법에 따라서 진행 속도라든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전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조건 성경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외친다고 영혼들을 얻게 되고 나라의 복음화를 앞당기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전도 계획이 수렴될 때 비로소 나라의 복음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마지만 신천지의 이 포교 전략,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교회가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가지고도 비복음, 비진리를 가지고 포교하는 그들보다도 못했다는 이 전략이 우리 기성교회들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큰 세 번째로 나라를 바르게 이끄는 신앙입니다. 애국하는 신앙의 마지막 한 가지 요소는 나라를 바르게 이끄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라가 융성하고 국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하더라도 바로 가고 있지 않는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바르게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노력이 따라야 전쟁의 억제라든지 경제 균형 분배 등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내용을 우리는 들어봐야 합니다. 나라를 바르게 이끄는 신앙은 뭐냐?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술이 취해 낭떠러진 줄 모르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서도 입을 다물고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술이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낭떠러를 향해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여보시오, 서요, 가면 안 돼요, 죽어요 외치지 않겠습니까? 달려가서 그를 잡아 낚아채지 않겠습니까? 잘못 가면 지적해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목사가 정치 얘기한다고 헛소리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정치도 잘못 가면 성경에 준하여 바르게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게 교회가 할 일 아니에요? 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경우도 이와 같아서 눈이 밝아 이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지적해 줘야만 합니다. 침묵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이로 인해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지적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죠. 손해볼 수도 있죠. 유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좌파들, 사상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인상 쓰고 교회 공격하고 그러면서 수근수근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등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구조,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는 지적해야지요. 성경에 지적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당대의 잘못된 사람들을. 그게 왜 정치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인데. 우리 성도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좋은 목사 만난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몇 명 더 모으려고 비겁하게 아부하고 있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그런 목사보다는 그래도 이 목사가 더 나은 거예요. 방송 보는 성도 여러분, 똑바로 앉아서 예배해야 돼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모순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대안이 제시되어야 적어도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대안은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 속에서 모순을 해결하는 정답들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대안에 제시가 없는 질타는 압력과 반목만 부추기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사랑의 의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에 쓰신 사람들 가운데 자기 민족을 버리거나 나라를 배반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애국, 애조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순된 제도에 대한 타협이나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둔 차원 높은 사랑이었으며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지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과거 메르스 때는 한 사람의 국민이 죽어도 안 된다고 난리를 피던 사람들이 지금은 42명밖에 안 죽었지 않느냐고 이렇게 인간을 중시하던 사람들이 인간을 경시하는 사람들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혼자 살지 마십시오. 그분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기도는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